작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지금 평균 구속이 7km에서 8km 늘었대. 한 시즌 안에 144. 안녕하십니까, 에시나의 버그입니다. 작년에 컨텐츠 하나를 찍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일본 야구인데요. 또 오늘 여기 이제 비시즌을 맞이하여 작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오른백이 왼백이 선수가 왔습니다. 오른백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호시 토마야라는 선수인데 지금 평균 구속이 7km에서 8km를 늘었대요. 한 시즌 안에. 일단 커리어 하이, 커리어 하이 보이네. 야신야덕. 이거 잡을 코치님 잡아주세요. 예. 네. 가격짠. 아 누가 잡는지? 어, 나 안 되겠다. 어, 저 못 잡겠어요. 너무 무서워. 그 오늘 어느 정도 던져요? 100%? 100%는 저도 못 받는다. 혼수 출신 아니라서 오늘 한 80% 정도로 던진다고 하네. 그치? 괜찮아. 아니, 풀 장비 차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지금 한 100, 한 25에서 130 정도로 캐치볼 하고 있거든요. 특유의 일본 스타일. 디셉션이 진짜 독특하고. 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 역대급인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짜 자완 우완 어떻게 보면 뭐 대표 투수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폼 같은 거나 이 스타일 자체가 한국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폭탄이야 폭탄. 자 드디어 호시 토마 선수의 이제 또 피칭을 저희가 1년 만에 성장한 모습으로 이제 보는 시간이고. 호시군 전부를 교신 하기로. 전부 이기봤어. 오늘 직구, 커트, 슬라이더, 포크 이렇게 네 개. 아 이게 모든 구조가 나가더라고요. 그 다 보면 될 것 같아. 142. 142? 아. 본전이 80% 됐어. 오. 오, 진짜 부드럽고 호시만의 특유의 이중 킥킹 그런 것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트, 카트, 카트. 슬라이더 살짝 빠져. 슬라이더 살짝 빠져. 이런 거 진짜 치기 힘들어요. 진짜 뜨지 않고 날카롭게 들어가는 거. 포크 이게 맞아. 포크? 포크? 예, 예. 아, 끊어졌다.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 작게 등등 거 치기 쉽겠습니까? 오. 오. 작년에 몇살이었나? 작년에 42, 43. 근데 오늘 한 80% 정도 넘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진짜 올해 표시가 평균 150, 150이에요. 오, 레스볼. 오, 레스볼. 끝에서 그 영혼을 끌어올려서 던지지 않아. 100% 안 쓴 느낌 되게 몸이, 저기서 한 10kg 정도 뿐다는 거잖아. 발 한번 봐봐, 발. 시동 걸 때 봐봐. 근데 이제 올릴 것 같아요, 마지막엔. 좀 쉬. 어, 아예. 우와. 우와. 포크볼 140kg인데, 막, 붙어서 코치님, 와. 잡기가 힘들어. 베스볼. 와, 나이스볼. 직구가 141라운드. 복구가 140. 지금 19개 했습니다. 와. 40 중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네, 역시 호시토마 좋습니다. 확실히 전보다는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넓어졌다. 내년 시즌을 위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오프 시즌에 하체 세팅을 조금 더 잘 잡아놨으니까 회전을 완벽하게 디뎌 놓고선 보다 회전이 들어가는 타이밍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야신야덕. 오늘 저도 보면서 특유의 그 폼과 구위, 구속, 그 유연함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궁금한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호기심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왼손잡이 투수인데 이게 진짜 공을 독특하게 던지는데 다음 편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양이 훔치기? 진짜 손 진짜 독특해요. 나이스.